굉장히 매워요. 그러니까 매운 된장찌개라고 생각하면 돼. 맛있다는 한마디에 어르신이 연신 음식을 더해줍니다. 가오카. 가이. 후한 인심에 맛있는 식사까지 예상치 못한 환대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만나셨을까 궁금했는데 미얀마에서 함께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부부는 미얀마에 살던 몬족입니다. 27년 전 미얀마에서 다섯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넘어왔다는군요. 고생은 했지만 자식들 외국 유학까지 보낸 부부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사진들이죠. 밥에 여행길 물까지 챙겨주시는 잊지 못할 분들입니다. 미얀마와의 국경에서 4km 정도 떨어진 이곳 송클라강 주변엔 몬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 6만 5천 명, 미얀마에 35만 정도가 사는데 원래는 국경의 경계 없이 옛날부터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산민족이 된 거죠. 몬족 어부입니다. 아직 오염되지 않은 탓에 어부들은 부족함 없이 고기를 잡는다고 한다니 다행입니다. 고요한 송크라강 너머에 수산가옥 아저씨가 말한 황금색 사원이 빛납니다. 기둥만 남은 이 건축물 역시 사원입니다. 40년 전에 세운 그렇게 오래된 사원은 아니지만 물에 잠긴 후 방문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물 위에 있는 사원인데 누가 꽃 같은 거를 저렇게 걸어 놓았어요. 굉장히 이쪽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랑하고 또 신성시하는 그런 사원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사원의 외벽도 다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은 다 부서져 있는데 저 꼭대기 부분만 남아 있어요. 저 왼쪽에 보면은 물 위에 계단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옛날에 사원이 있었던 흔적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강물 위에 사원이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무척 신기하고. 사원의 일부는 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꽃 들고 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What is this flower? For temple? 알고 보니 저에게 꽃을 팔러 온 마을 아이들이었습니다. 와. 이곳이 건기 때 유일하게 제 모습을 보이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외형만 남아있지 내부는 텅 비어있습니다. 홍수 때 부서진 불상의 머리만 모아놓은 곳이라네요. 비록 머리만 남은 불상들이지만 불심을 쫓는 마음이 꽃으로 모였습니다. 물에 잠기는 사원을 끝으로 제키와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건기의 시작인 요즘은 태국 어디서나 쉽게 축제의 무리를 만납니다. 추수철에 맞춰 하는 축제들입니다. 웬 접시를 달아놓았나 했더니 다음에 먹을 거리를 풍성하게 해달라는 의미랍니다. 흥을 돋울 수 있는 악기는 죄다 동원됐습니다. 축제 속 사람들의 흥이 여행자들도 춤추게 만듭니다. 전통 의상과 악기가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축제 중에는 각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준비한 춤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가만히 구경만 할 순 없죠. 저의 등장으로 축제가 한층 재밌어진 듯하죠. 흥에 겨워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축제를 즐깁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한바탕 춤을 췄더니 구경할 때와는 달리 친밀한 유대감이 생기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드넓은 황금 들녘입니다. 국경의 사람들, 그런 이방인도 넉넉히 품는 땅, 태국. 이 땅의 풍요로움이 사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엉 된장국 맛인데? 우엉 된장국.